어느덧 한 해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동행해야 하는 힘든 한 해였지요. 락다운으로 온전히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시기. 지난 연말에 다녀온 여행을 리플레이 해봅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대한 아련한 동경을 가지고 있던 나. 남쪽으로 갔지요. 집에서 출발하여 한참을 지나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 파리 개선문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지리의 어두운 나, 파리를 지나야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에 도달할 것을 그제서야 알았답니다. 그렇게 파리에서도 한 2시간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바로 곁길로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언덕에 빛이색 지붕과 첨탑이 보입니다. 바로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 중 로트레담 대성당을 포함한 3대 아름다운 성당으로 뽑히며 고딕 양식의 좋은 교본이 되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느 성당들과 다르게 입구 쪽 성당의 얼굴인 두 개의 첨탑이 서로 다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로마네스크 양식, 한쪽은 고딕 양식. 화재가 나고 복원될 당시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하여 비대칭을 이루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로 두 개를 다르게 세웠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부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70여 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유명한 장미창과 블루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입었던 옷의 조각이 보관되어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행운입니다. 바닥에 있는 미로들은 눈을 내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낮아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 만한 아름답고 역사 깊은 성당입니다. 들을 때마다 아련하게만 들리고 언젠가는 한번 걸어보고 싶은 순례자의 길에 도달하는 네 갈래 길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곳으로부터 1600km쯤 더 걸으면 산티아고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순례의 길에 있다는 점과 성모님의 옷이 보관되었다는 점이 합해져서 십자가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유라고도 보입니다. 얼떨결에 순례자길에 동참한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작은 시골 동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품은 동네에 거의 저녁 나절에 도착해서 동네를 돌다 보니 밤이 되어 갑니다. 빛의 도시 샤르트르, 성경의 이야기를 레이저 조명쇼로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였는데 시간을 딱 맞춘 듯 조명쇼를 볼 수 있어 참 행운이었습니다. 성당이 있는 광장을 돌며 거의 15층 건물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는 성당의 이쪽 저쪽을 살펴봅니다. 문맹의 시대에 그림이나 조각으로 성경을 들려주느라 성당에 조각된 조각품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겐 여행지이나 주민들에겐 그저 일상인 그들의 생활의 터입니다. 아름다운 프랑스 언어에 속여서 성당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맛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역시 프랑스 하면 바게트죠. 원산지에서 먹으니 더 맛있는 바게트. 오늘 메뉴는 크랩롤. 이렇게 프로방스를 향하며 지나는 첫 번째 마을 샤르트르에서 떠나왔다는 자유함으로 낯선 곳에서의 색다른 밤을 지셉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도시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밤새 조명쇼가 데리고 갔던 환상의 나라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지요. 샤르트르를 떠나오기 전 피카시테 하우스에 가봅니다.
술래질을 향하던 자들이 제사하며 남겨놓은 그릇이며 이곳저곳을 모아 깨뜨려 모자이크로 만든 집인데 그 자체가 또 다른 유니크한 여행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2020년대에 사는 내가 불과 몇 시간을 운전하여 1100년대로 떠나온 여행. 순례자들과 십자군들의 행렬을 보는 듯한 샤르트르에서의 하루. 그 모든 이야기를 감싸주고도 남을 듯한 따뜻한 파스텔 톤의 성당 지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또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 다음 여행지에서는 어떤 새로운과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